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5년 더 늘어났습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연속 국가주석에 선출된 겁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으로 시진핑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952명 전원 찬성. 반대표도 기권표도 없었습니다. 유효 2,952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보인 시진핑 찬성 2,952표. 이어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었지만 기표소가 별도 설치되지 않은 데다 반대, 기권의 경우에만 기표하고 찬성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의 임기는 5년이 더 늘었는데 국가 주석을 3연임한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시 주석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이번에 국가주석에도 선출됨에 따라 당과 국가, 군을 모두 이끌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노력奋斗 宣誓人 시진핑. 외신들은 시 주석이 종신 집권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지만 경제 회복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